안녕하십니까, 잿볼입니다. 오늘도 제가 벤츠 매장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 S350D 포메틱 제 애증의 차죠. 항상 사고 싶다던. 마치 나 이거 산 것 같아. 하도 많이 봐서 이제는. 살 수 있을 때 보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사기 전에 몇 번을 봐. 오늘 또 벤츠 매장에 나와서 S클래스 350D를 보는 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할 거예요. 저도 고민을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 할인 좀 받고 구형을 사는 게 낫냐, 아니면은 좀 기다리면 신형이 나오잖아요. 엄청난 최첨단 기능으로 돼 있는 신형으로 사는 게 좋은가. 디자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또 그렇게 또 호불호가 갈려요. 엄청 이쁘지도 않고 또 실내는 좀 멋있긴 한데 과연 내 그 기능들을 다 쓸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 지금 거의 역대급으로 나온 이 구형 이제 S클래스를 할인받고 사는 게 좋은가. 하지만 작년 12월에 엄청나게 큰 폭풍 할인을 했단 말이야. 그 정도 할인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이 차를 또 아 뭔가 나 호구당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 딜러 벤츠 임과장님을 만나서 현직 딜러가 좀 얘기해 주는 걸 듣고 어떤 차가 더 괜찮을지 정말 오늘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 너무 자주 등장하시네. 아 예. 저희도 한번 제가 아 네 이렇게요. 제가 요즘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영업적으로 활용하는 건 아니고. 영업적으로 그냥... 활용 안 한다고요? 전화번호 공개 안 하잖아요. 네, 저번에 말이 다르네. 저 공개하면 네. 큰일 나요. 아, 그렇죠. 전화번호 네. 공개 안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출고 고객님이시기도 하고 오랫동안 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콘텐츠 촬영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어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늘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S클래스를 지금 살 때 네. 구형이 더 낫다. 아니다. 저도 원래 구형에 좀 마음이 끌렸죠. 할인을 해주니까.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저는 유튜버잖아요. 네. 콘텐츠 뽑을 게 없어, 구형으로. 신형은 사줘야 콘텐츠를 뽑을 게 많은데 그게 사지냐고. 신형은 더 비싸게 나오고 또.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유튜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S클래스를 꿈꾸던 분들이 정말 할인받아서 지금 구형을 사는 게 낫냐, 신형을 사는 게 낫지. 그런 부분을 저랑 함께 오늘 분석을 한번 해보시죠. 네, 과장님은 네. 솔직히 얘기하면 구형이나요, 신형이나요? 당연히 신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현 시점에서는 어떤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는 구형을 구매하시는 타이밍이에요. 네, 시기적으로 적절합니다. 저희 재고떨이 전문 쌍놈 새끼 재고를 떨고 계십니다. 구형을 또 작년처럼 할인을 빡세게 해주면은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기도 한데 네. 또 그렇게 빡세지가 않아요 요즘에, 그죠? 그런 상태입니다. 구형 또 안 잡았는데 얘는 근데 솔직히 식찬할 건 할게요. 시트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아 침대보다도 편안하죠. 딜러님도 모르십니다. 사실 의자가 이쁜 건 아니에요. 요즘 시트에 비하면 네. 그렇죠? 되게 둔탁한 옛날에 1988 쇼파같이 생겼어요. 네네. 응답하라 쇼파. 근데 이렇게 편안하고 허리가 앞으로도 안 아플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신형하고 또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구형을. 네. 일단 핸들 같은 경우도 잠자리 핸들 나오잖아요. 지금 핸들하고 비교를 하면 잠자리 핸들이 너무 또 세련돼 보여 이제는. 그런데 자꾸 구형을 추천한다고요?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 그렇죠. 네. 가격이 미치게 만들어 사람을. 이게 신형이 나오면 네. 2억 넘을 수 있습니다. 너무 최첨단 시설이 다 들어가 있죠 거기에. 네. 일단 거기도 핸들 기능은 뭐 여기나 여기나 다 똑같이 이렇게 왼쪽에는 이제 뭐 자율주행 기능, 오른쪽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두 줄로 나눠서 또 기능이 또 나뉘더라고 위아래로. 네. 네. 그건 나와봐야 알겠지만 핸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신형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형이 나오려면 그래도 시간도 걸리고 우리가 차가 내년에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로 필요하니까. 신형 나오는 거는 보면은 얘는 이제 이렇게 일자로 쫙 이어졌잖아요. 네. 옛날에 이거 왜 터치 안 되냐 그러니까 네. 안전상의 문제라고 이렇게 터치가 안 된다. 아. 그럼 이제 안전을 버린 건가? 잠깐만. 그거는 저희 단골 멘트입니다. 아, 뭐가 멘트요? 안 되면, 아. 뭐가 안 되면 그냥 안전이에요. 아 영업 멘트? 네. 네. 올 터치로 다 바뀌었잖아요. 네. 이쪽은 거의 진짜 이만하게 해서 거의 테슬라 느낌 나게. 그리고 이제 물리 버튼은 가운데 보면 한 줄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와 정말 심플해졌더라고요. 네. 구형은 안 좋게 얘기하면 옛날 느낌이 돼버렸고 나온 지 벌써 8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신형은 정말 그냥 세련됨으로 변했어요. 만약에 이게 낮에 타잖아 그럼 아 진짜 좀 옛날 차 느낌이 나요. 밤에 타면 앰비언트 라이트 때문에 좀 이쁘기는 한데 신형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느낌 확 죽이고 20대도 좋아할 만하게 만들었어. 거의 올 터치에다가 그리고 최신형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구형 같은 경우도 수납 공간이 거의 없어. 근데 신형은 아예 없더라고. 아 진짜로 그냥 이렇게 판 하나 깔아놨어. 판 하나 다 찾아봤어. 판 하나 깔아놨어. 알죠? 네. 그래서 거기다 뭐 하나 놀려놓을 수가 없어.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납함 아닐까요 혹시? 거의 사타구니에다 다 넣어야 돼.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면 그 신형도 네. 수납 공간이 따로 있을까요? 사진을 보니까 네. 이쪽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나오고 네. 이쪽 밑에 여기 여닫이 관련된 네. 이런 디자인이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왔더라고요. 그리고 아. 지금 이 팔, 네. 손목 올려놓는 이 부분은 아예 그냥 통으로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가 나오고 여기가 이제 통으로 수납함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솔직히 신형 실내 보다가 네. 구형 실내 보면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왜 오늘따라 이게 더 아저씨 느낌이 나고 클래식하죠.
아, 네. 클래식. 네. 앞으로는 차가 이제 자율주행이 지원되면서 네. 차량이라는 것은 편안한 휴식 공간과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될 겁니다. 컨텐츠를 소비하는 공간이 될 거예요. 지금 있는 기능들도 100% 활용을 못 하실 수 있는데 네. 앞으로는 100% 다 활용할 수 있느냐, 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합리적으로 기존 모델을 구매하는 게 맞습니다. 아, 네. 신형을 팔 생각이 없으시단다. 신형 얘기로 넘어가면은 네. 앞에서의 정보를 네. 계속 슉 해서 슉 넘기면은 뒷좌석 모니터로 오더라고 그게. 네네. 그 무슨 기능이에요? 당황하셨어요? 음악 정보를 슉 해서 손가락 넘기면 뒷좌석으로만 오더라고요. 아, 혁신적인. 네, 아이패드끼리 딱딱 세팅돼가지고 중요한 점은 애플만 돼요. 아, 애플만 되다 보니까 네.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이 솔직히 더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걸 위해서 다 우리가 또 아이폰을 사야 되느냐. 그럼 벤치코리아 측에서 딱 제 생각인데 아이폰을 사은품으로 하나씩 주는 게 어떨까? 그 뒷좌석에 갤럭시 탭을 하나 넣어줬던 네, 그런 네. 것처럼 여기도 이제 그런 아이패드가 다 들어와요. 네. 뒷좌석에 네. 그래서 따로 떼서 쓸 수가 있어요. 역시 벤츠네요. 제가 딜로 할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아이폰을 하나씩 딱 주면은 네. 되게 잘 팔리지 않을까. 사장님께 건의 한 번만. 아, 지금요? 네. 네, 사장님. 네, 아이폰은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차만 이제 좋은 차로 해서 아. 잘 이제 들여와 주시면 갑자기 또 착한 역할로 나가시네. 그러면 신형을 계약하시는 분들에게 야. 아이폰을 드립니다. 근데 할부 원금은 좀 비싸다는 거. 진짜 지금 3호공기도 네. 이쁘긴 하다요, 되게. 네. 특히 이 휠도 바뀌긴 했는데 원래 20인치였잖아요, 마차일에서 네. 19인치로 바뀌고 안에 또 부메스터 사라지잖아요, 사운드 알죠? 그쵸. 일반 그냥 스피커잖아요. 네. 네. 우리 집에서 트는 스피커 알지? 그 스피커 그냥 1,000만 원 내려주면 대신에 자재는 다 고급스러운 걸 써서 일반 스피커도 굉장히 고가의 스피커를 사용합니다. 다만 부메스터가 튜닝을 하지 않았다, 요 정도 차이죠.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뒷모습은 솔직히 지극히 이뻐. 새로 나오는 거는 이 클래스랑 뭐라 뭐 크게 네. 다를 점이 없잖아요. 그런 거에서 차라리 뒷모습은 아직도 얘가 나아. 그리고 얘는 또 이제 AMG 라인 들어가 있으니까 네. 얘 뒤에서 보면 이쁘더라고. 그죠, 아직까지도. 와이드한 네. 멋은 없어도 되게 좀 클래식하고 약간 좀 보수적인 디자인입니다. 근데 신형 같은 경우가 또 그것도 내가 실물로 이렇게 눈앞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이쁠까, 뒤진다 또 할까, 그런 게 막상 보면 또 다르겠죠. 이거는 그 하이브리드의 EQ? 맞습니다. S? 얘 얼마예요? 네네. 그냥 물어볼 수 있잖아요, 가격. 2억 넘겠네요? 넘죠. 신형 나오는 게 일반 느낌이잖아요, AMG 라인 아니고. 네. 그죠? 그릴 빼고는 다 바뀌네, 거의. 다 신형 나오는 건 이거 한 줄이더라고요, 또. 보니까. 이건 세 줄에 그 멋이 네. 있잖아요, S다. 네네. 근데 신형 나오는 거는 여기가 또 한 줄로 돼 있어요, 데이라이트가. 이게 진정한 사장님 차 아니에요? 롱바디가? 그렇죠. 아. 의자 젖혀지는 건 S560뿐이 안 됩니다. 진짜를 보, 이거는. S. 이렇게 실물로 보면은 구형도 할인 많이 해주면 괜찮아, 진짜로. 근데 이걸 사자마자 신형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아, 좀 기다릴걸, 이럴까봐. 요걸 열면 좁습니다. 아, 틀어. 네. 우와, 대박. 이거 뭐야? 열면 좁습니다. 왜 이렇게 좁아요? 네. 나 진짜 무슨 쿠페 보는 줄 알았잖아. 50cm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좁은 거예요?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그래도 이 공간은 네. 골프백 하나 들어가겠네, 일자로. 네, 그쵸? 일자로 하나요. 실용성은 많이 떨어지네. 짐을 못 싣겠네. 네. 짐 싣는 차는 아니잖아요.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거, 지금 구형 S 네. 할인 얼마입니까? 대놓고 얘기해 주세요. 공식적인 할인은 네. 600만 원 수준입니다. 600 수준이다. 네, 350D 네. 그리고 포메틱 이제 450, 800, 560, 900 정도입니다. 아, 공식 네. 할인은 그 정도고. 공식적인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차량을 판매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공식은 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사실 공식적인 부분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할인 좀밖에 안 할 바에는 네. 기다렸다 신형을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게 신형이 딱 들어왔어요. 네. 네. 최신식 기술 넣어줬잖아요. 차 운전 도 지가 알아서 한대고 네. 레벨 3고 화살표 알려주고 네. 이런 최신식 기술이 들어가고 뭐 요 액정 화면에도 옆에 오토바이가 오는지 버스가 오는지 앞차와의 거리라든지 네. 모든 걸 다 알려주더라고요. 네네. 그런 최신식 기능이 들어가고 이렇다면 가격이 좀 올라가도 S 매니아들, 우리 또 사장님들, 우리 네. 보시는 우리 회장님들 신형이 훨씬 낫지 않나요? 당연히 신형을 타셔야죠. 하지만 네. 내비게이션은 못 보나요? 많다니까요, 진짜로. 우리가 운전을 못 하나요? 아, S 그런 거 사실 없어도 되잖아요. 신형이 갑이다라는 게 있잖아, 또. 네. 구형 갑자기 중고 똥값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신형 나와서. 통상적으로 네. 10%에서 15% 정도의 감가가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이미 거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나왔을 때? 아닙니다. 이미 출시가 얘기가 나오면 일단 중고차 시장에선 10% 정도 감가가 돼요. 그리고 저희 공식적인 프로모션도 폭폭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S클래스를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싸니까 못 사고 있다가 조금 내려왔어요. 아, 이제 내가 좀 더 힘을 내서 사야지. 더 내려왔어요. 이때다라고 구매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그때 많이 했잖아요, 솔직히. 많이 했죠. 들 하는 이유가 네. 뭔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저희가 항상 프로모션을 얘기할 때
기존에 있는 차를 이제 넘기면서 하는 그런 프로모션이 있고, 그리고 두 대 동시 구매 법인 플릿이 있어요. 아, 그럼 그걸 다 했을 때 3천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때도 이거 다 안 했으면 그냥 천 얼마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때도 그랬어요. 그럼 지금 할인이나 그때 할인이나 그때가 어쨌든 좀 더 높았긴 높았네요. 연말이었으니까. 그렇죠. 구형 매물 있잖아요. 네네. 신형이 나오면서 이제 구형 재고가 막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때쯤 할인이 또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강력하게. 그럼 일단은 폭풍 할인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벤츠코리아가 재고 관리를 잘 못해서 차가 정말 재고가 많이 남는다, 그럼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차는 신형이다. 하지만 구형을 눈앞에서 보는 순간 또 저것도 너무 이쁘다. 할인을 좀 더 한다면은 진짜 구형으로 많이 갈 마음이 있는데, 신형이 나왔을 때 얼마나 배가 아플까?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신형을 무슨 그 추천합니까? 구형을 추천합니까? 딱! 지금 현재 마지막 모델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간 한정 모델이 나옵니다. 런아웃 모델이 나오고 지금 현역의 S클래스의 끝판왕이 판매되는 시기에 한 번 나와요 또? 새로운 모델이? 그건 저도 모르죠. 아, 네. 아 새로운 모델이 아니라 뭔가 옵션 추가 되거나 네. 그런 런아웃 모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신형 대기자들 좀 많죠? 많습니다. 지금도 3, 4일에 한 번 한 대꼴로 계약을 받고 있어요. 아, 신형 지금 대기자분들? 네네.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번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나 같으면은 신형을 산다. 아직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도 뭐 분명 S뿐만 아니어도 끝물 구형이 낫다. 할인을 많이 받아서. 아니면은 신형이 낫다. 곧 E클래스도 또 바뀌고 페이스리프트 되고. 네네. 그렇죠? 그런 게 어떤 게 더 나을지. 과장님은 지금 구형을 사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무조건. 사장님, 이거는 솔직히 네. 딜러가 아니에요. 네. X7이에요, S클래스, S350D예요? 끝물? 카니발이죠, 차는. 갑자기 카니발. 이 두 개 중에 고른다면? 당연히 S죠. S? 이유가 S. 뭐예요? 이제 여러 명 타고 내가 운전을 해야 되고, 승차감, 운전하는 재미, 그리고 나의 품격,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은데, 물론 가정도 지켜야 되지만 그런 것들 다 포기할 수 있으세요? 여태까지 결혼을 못한 임과장님 의견이었습니다. 결혼을 못한 자식. 이상, 잿볼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나이 먹은 것도 열받는데 결혼을 못한 자식이라뇨.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든 자리를 한번 마련할 테니까 네.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주세요. 그냥 제가 갑자기 부를 때만 살짝 향수 한번 뿌려주고 나오세요. 아, 네. 계획이 있으세요? 이렇게. 아, 오늘의 주제는 구형했으냐 신형했으냐. 네. 답은 못 내렸지만 저는 신형이 난 것 같고, 과장님은 끝물 구형이 완전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차가 괜찮은지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세요. 이사, 잿볼이었습니다.